새벽 2시 35분쯤 112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그 농수로에 차가 빠져 있는데 시동은 켜져 있고 뭐가 좀 이상한데 이게 빨리 나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수로에 차가 빠져? 야, 그 시동 걸려 있었다고요? 네. 주행 중에 어두운 길에 가다가 그럴 수 있죠. 도로폭을 네, 인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막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시동도 끌 틈도 없이. 그랬으면 이제 운전자가 신고만 하지 않았을까요? 어? 그러네. 아니 뭐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운전자는 차마 차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에서 먼저 차량을 확인했는데요. 곧바로 살인사건인 것 같다면서 강력팀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아, 살인사건이야. 야, 뭐지? 뭔가 상태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네요. 그럼 운전자가 발견은 됐는데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을까요? 차 안에서 운전자가 살해당한 건가? 그러게요. 시동이 켜져 있다는 거는 일단 차가 주행 중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황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자기도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도. 달리고 다른 차에서 있으니까. 운전석에 그렇죠. 있는 운전자를 살인하게 되면. 저기 지금 농수에 빠졌다면서요. 네. 네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게 좀... 뭘까요? 현장에 가보니까 농수에 빠진 차는 택시였습니다. 택시였어. 차 안부터 살폈는데 시동도 켜져 있고 미터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머. 근데 차에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운전석 시트엔 혈흔이 묻어 있더라고요. 왜? 좀 이상하죠. 네. 그럼 택시 운전기사가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운전자는 어디 있던 거예요? 지금 안에 차 안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운전자가 발견이 됩니다. 운전자는 택시에서 7m 떨어진 수풀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고요. 농수로에 버려진 그 택시의 기사님으로 확인이 됩니다. 야. 그러면 시신 상태는 어땠어요? 달리다가 넘어진 듯 앞으로 꼬꾸러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의는 탈의된 채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유. 이상하네. 시신 상태가 참혹했는데 그 가슴과 배, 옆구리에 자창이 가득했고 찔린 곳만 14군데가 넘게 확인됐습니다. 마구잡이로 찔렀는지 모양과 방향도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피해자는 어떻게든 흉기를 막으려고 했는지 손 곳곳에 베인 흔적도 있었고요. 몹쌈이 심했구나. 야, 14군데를 7m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그랬나 봐요. 찌른 거잖아. 그랬나 봐요. 손 곳곳에 막 베이는 거. 죽을 때까지. 운전석에도 혈흔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차 안에서 일단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다. 네. 차 안에서 먼저 그렇죠. 찌르고 기사님이 도망갔는데 계속 쫓아간 걸 수도 있겠다. 차에서부터 위협을 한 모양이네요. 차에서 찔려서 이게 농수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운전대 이거 조정 능력을 잃고서 차가 빠진 건가? 그래서 기사님이 달리는 차에서 그냥 뛰어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동 켜져 있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왜 거기서 그랬을까? 너무 끔찍하다 이건. 근데 또 미터기도 돌아가고 있다고 하신 거 계속, 보면 네.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님이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은 손님을 그 위장한 택시 강도로 추정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외진 곳에서 사건이 발생한 게 우연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택시 안에 현금도 거의 없었는데요.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택시 강도가 특히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신용카드를 쓸 때가 아니라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 손님인 척 택시만 타면 되니까 범행을 의심받을 일도 없었거든요.
야간이나 새벽에 운영하는 택시 기사님들이 주로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저렇게 외진대로 간 거는 이유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 나쁜 마음. 범행을 있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손님이 갑자기 이제 강도로 돌변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당한 거 아니야. 뛰어내릴만 하네. 도망가면 하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는 범인이 버리고 간 걸로 보이는 범행 도구가 있었는데요.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27cm 길이의 부엌 칼이었다고 합니다. 부엌 칼? 어우. 야. 부엌 칼 27cm면 상당히 긴 칼이에요. 긴 칼이에요. 수박도 자를 수 있는. 거의 30cm가량 된다고 하는 얘기니까 대형에 속하는 칼. 이 정도 되면 범인도 손을 많이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엌 칼은 이 손잡이보다 칼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공격할 때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죠. 피해자가 지금 저항은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몸싸움을 하면서 공격을 하다 보면 범인도 다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부엌 칼이 묻은 혈흔을 바로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네. 범인도 다쳤을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칼에도 범인의 DNA가 묻어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나타난 혈흔들은 당연히 피해자의 것이다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또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은 아무리 야밤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걸 범행 도구로 챙기기에는 눈에 띄는 거가 아닐까. 게다가 시신 바로 옆에 떡하니 버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손이 다쳤다 그러면 본인 혈흔도 묻어있을지도 모를 텐데 그걸 버리고 왔다는 게 범행 도구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 현장에 그냥 방치하고 간 것도 그렇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굉장히 미숙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정황으로 본다면 범죄 경력이 많지 않은 초범일 가능성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집에 있다가 돈 좀 털어볼까? 하여 그냥 부엌 칼 들고 나와서 그냥 그런 건가? 업무관으로 올 때. 근데 혹시 그 택시 안에 범인의 단서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요? 일교차가 심한 가을이라서 차 표면에 이슬이 맺혀 흐르더라고요. 택시 내부도 워낙 지문이 많아서 감시 쉽지 않았고요. 지문 채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앞에 이슬이. 이슬 때문에 지문도 다 지워졌겠네요. 택시라는 게 워낙에 많은 손님이 타고 내리니까 그쵸. 지문, DNA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게 범인 건지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시간이고 좀 외진 곳이라 CCTV나 목격자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손님으로 가장한 범인이 어디에서 탔는지 정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해당 택시에는 또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지도 않았고요. 아유. 근데 운행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요? 미터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금을 역으로 추정하면 어느 정도 달렸는지를 역산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옛날에 그 당시만 해도 택시 사건이 나면 일단 타코메타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타코메타는 바퀴의 회전수를 수치로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전수를 보면 거리나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타코메타 어디 달려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처럼 계산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로 마지막 손님을 태운 후 주행한 거리를 알 수 있었는데요. 주행한 거리는 사고 지점부터 탑승 지점까지 3.3km였습니다. 5분 정도 운행한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럼 가까운 데서 택시 타는 가까운 데서 탄 거네요. 네. 타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럼 그 거리를 역으로 추정해 보면 어디서 탔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네, 차를 타고 길을 따라서 천천히 되돌아가봤는데요. 외진 곳이다 보니 주변이 그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택시를 탈 만한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3km쯤 지났는데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최근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보였는데
아 여기서 탔구나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에 뭐가 딱 있었나요? 아파트 정문 앞에 택시 8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2년 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곳에 손님들이 많아지다 보니 항상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탔을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벽 시간에 타는 거라서 네. 목격자는 거의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전 형사님과 팀원들은 3.3km 이 거리에서 목격자를 찾는 탐문 수사를 이어가는데요. 그때 드디어 과속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택시 안에서 범인을 추정할 만한 지문이 좀 나왔나요? 네. 차량 내부에서 비교적 최근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10개를 채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눈에 띄는 지문이요? 아. 뭐지? 조수석 뒷자리 문 손잡이에 남아있던 지문이었는데요. 차를 탈 때 문을 잡아당기면서 선명하게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둘째 손가락이 찍힌 겁니다. 어? 손? 안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문이 열리게끔 하는 그 손잡이. 근데 우리가 대개 조수석 뒷자리에 타게 되면은 보통 오른손으로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 왼손을 당기진 않죠. 이렇게 들어가진 않죠. 네. 이렇게 들어가긴 하죠. 좀 부자연스럽게 나왔네요 지금. 불편한데 되게. 되게 불편한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왼손잡이라고 하더라도 문을 닫을 때 나는 왼손밖에 못 써 이러면서 문을 이렇게 닫지는 않죠. 그냥 문을 그냥 가볍게 닫을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오른손이 다쳤다든가 아예. 그렇죠. 못 쓴다든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 뭐 기부스를 했거나. 했다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죠. 뭐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왼손으로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아까 그래서 좀 이상한데 손 얘기하는 게 이 얘기구나. 아 아까. 네. 그 손이 그래서 그 암시를 한 거라고? 그거 아닐까요? 뭐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왼손 둘째 손가락 지문의 신원과 거주지를 바로 확인해 봤는데 신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정가도 없었고요. 그럼 아까 신축 아파트 단지 여기서 탔겠구나 싶었던 택시들이 늘어서 서 있었던 거기? 야, 정가도 없었으면은 교수님 말대로 초범이네. 어, 이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아, 참. 네. 저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했는데 나이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요? 저렇게 아, 고등학생이 저렇게 고등학생이 그랬을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대체 왜? 아니겠죠. 택시 아저씨를. 사실 모든 정황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가리키고 있는 건 맞지만 네. 막상 그 용의자의 나이를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진짜. 일단 그 학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학교에 잘 나가지 않는지 매일같이 동네를 쏘아다니며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가정 형편도 좋지 못했고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일단 유력해지긴 하네요, 이제. 아. 야, 이러면 점점 학생한테 화살이 가는데. 자, 이제부터 이 학생을 영수군이라고 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과 팀원들은요, 일단 영수군을 만나기 위해서 집부터 찾아가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영수군이 나오질 않더랍니다. 집에 없었나 본데? 아니면 도망갔나 벌써? 겁먹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니까. 자기가 범인이 맞다면. 그래서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해보려고 봤더니 영수군 명의의 휴대전화가 두대더라고요. 하나는 집 근처에서 잡혔고 하나는 시내에서 잡혔습니다. 가족 형편도 어렵다더니 어떻게 전화를 두 대나 쓴다는 그러게요.
이상한데? 일단 형사님들은 팀을 나눠서 한 팀은 영수 집 근처에 잠복을 하고 또 다른 한 팀은 또 휴대전화 기지국이 잡혔던 시내? 시내를 돌면서 영수군이 갈만한 데를 이제 싹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네네. 잠시 후 집 근처에 있던 형사님들에게 이런 연락이 옵니다. 방금 집에서 영수 아버지가 나왔는데요. 아버지가 좀 이상한데요? 응?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집을 나오더니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주변을 막 둘러보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제야 차에 탔다는 겁니다. 행동이 좀 수상해서 형사들이 일단 뒤를 따라붙은 상황이었습니다. 영수가 아니라 영수 아버지가? 혹시 아들 범행에 대해서 알고 뭔가 아들을 숨겨주거나 숨겨주었고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드리번들은 누가 왔나 그럴 수도 따라본 있죠. 따라본 사람 있나 없나를 봤나? 어디 간 거죠? 어디 간 거예요? 에? 그런데 말이죠. 차에 탄 후에 아버지의 행동은 더 수상했다고 합니다. 차에 타서 왜 수상해요? 처음엔 마산역 쪽으로 가더니 갑자기 유턴을 하고 고속도로를 타는 겁니다. 마치 뒤에 붙은 형사들을 따돌리는 것처럼 운전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아, 그거야말로 수상하죠. 경남을 벗어나서 경북 고령까지 가더라고요. 고령? 그러고는 고령의 한 모텔 앞에 주차를 하고 혼자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텔로? 그러면 영수를 거기다 숨겨놓은 건가? 범행을 저지르고 들어온 아들을? 너 빨리 여기 가서 숨어있어.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텔 앞에서 상황을 살피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시간쯤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웬 여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겁니다. 네? 뭐야 이거 무슨 또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또 너무 부성애 쪽으로 간다? 너무 빠져들었나? 이게 뭐야? 갑자기 웬 여자가 왜 나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모텔 CCTV도 확인해봤는데 여자와 아버지만 방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리번거린 거예요? 네 황당하네 정말. 그럼 영수군은 계속 집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그 집 근처 잠복팀 말이 영수군을 코빼기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내 기지국에서 잡힌 휴대전화가 영수군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 형사님과 팀원들은요. 고등학생이 갈 만한 시내 PC방, 만화방, 찜질방 싹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PC방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합니다. 아, PC방 있었구나. 거기 숨어 있었구나. 일단 영수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돌아서 저희를 이렇게 보더니만 다시 아무렇지 않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네? 나가서서 형사인데 이야기 좀 하자 이랬는데도 너무 태연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연하다고요? 참 어린 학생이 형사가 왔다 그러면 아무런 죄가 없어도 어? 왜요? 형사 왜요? 저 왜요? 잘못한 거 없는데요? 네. 그게 나올 텐데 그렇게 나올 텐데 태연했다고요?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조사실로 데려오자마자 제가 바로 네 맞제? 이렇게 물었는데 정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인 겁니다. 그래서 순간 저도 범인이 아닌가 싶었는데 오른손을 보자마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른손? 오른손이요?
아까 전에 제가 손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이 예리한 눈으로? 야, 그러면 이 손에 칼 잡다가 생긴 상처나 그 현장에서 발견을 하신 거거나 오른손에 뭐가 있었거나. 손바닥에 칼에 베인 상처가 길게 나 있었는데 이게 생활하다 다친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아... 야, 그러면 그 18 영수가 맞다는 거예요, 범인이? 아... 그러면 그 상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냐 물었더니 낚시하러 갔다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때 나뭇가지를 붙잡으면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둘러대기는 나뭇가지에 쓸린 상처랑 칼날에 빈 상처랑 아, 그런 칼날에 다르지. 어린 참. 그래서 저도 나뭇가지에 베인 상처랑 칼에 베인 상처가 어떻게 다른지 아냐? 나는 안다 이렇게 했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는 겁니다. 어머. 그제서야 이제 자신이 처벌받는다는 게 실감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이후 현장에 떨어져 있던 부엌 칼에서 나온 DNA와도 대조해봤는데 일치했습니다. 아, 이건 뭐 빼박이죠. DNA까지 그렇죠, 나왔으면 그렇죠. 뭐 확실하네요. 네. 그 칼이 거기에 묻어있었는데 DNA가. 아니 왜? 도대체 왜? 아 그러니까. 아, 그 어린 나이에. 네. 살인이 웬 말이야. 학교를 자퇴하고 친구들과 PC방을 전전했는데 돈이 떨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돈을 어디서 구하지 고민하다가 택시 강도를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어떤 행동인지 몰랐나?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란 걸. 야, 이거 아무리 철이 없어도. 왜? PC방 갈 돈이 없어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무슨 말이야? 18인데 아유 이 멍청한. 아. 그날 새벽에 집에서 부엌칼을 챙겨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피해자의 택시를 탄 겁니다. 외진 도로로 들어서자마자 칼을 꺼내 위협을 했고요. 피해자가 놀라 택시에서 뛰어내려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길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쫓아가서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망가는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면서 옷이 벗겨졌다고 했고요. 그렇게까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야, 그래서 윗옷이 벗겨졌었구나. 그러니까 그 벗겨질 정도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신 거죠. 당연한 거죠. 아니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아, 야, 근데 그걸 쫓아가서 14군데나 아유. 찔렀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아유. 야이 아유 야 우리는 무자비하게. 아 그래서 결국은 뭐 얼마를 훔쳤대요? 10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찌르고 난 뒤에 갑자기 뒤에서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본인도 급하게 도주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 어리석은 친구. 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가 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네.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겠다고 또 도망가는 이런 참. 아니 그리고 PC방에서 태연하게 게임을 하고 있었다니까. 남 인생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친 거잖아요. 망친 거죠. 아 그러면 왼손 지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왼손으로 문을 닫은 거예요? 택시를 탈 때 이제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을 닫았던 거죠. 아... 왼손이나 오른손이나 안 나오니. 아마도 차를 타면서 누군가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이제 목적지를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계획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획이죠. 아, 나 지금 네. 어디로 가는데 어, 아저씨 네. 그쪽으로 가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문을 닫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는 18살이고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전과도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이 된 이유였고요. 강도살인인데 끔찍한 이 결과에 비해서 너무 이 동기가 어이없고 허무하니까 허무하잖아. 피해자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진짜 간절하게 들어요. PC방 갈 돈이 없어서 그냥 부엌칼 두고 나온 거 아니야. 이 어린 친구의 짧은 생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잖아. 정말 어리석어. 즐겨봐 이 채널.